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홀의 진행자 메름입니다. 미스테리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한국에 살고 있는 프리랜서 안도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우리 일주일 만에 녹음 진행하고 있는데 일주일 네.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바빴어요.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뭐 도서관 갔다가 또 일하다가. 하긴 뭐 딴 걸 할 수가 없었지. 네. 안도팔은? 이번 주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눈 감고 떴더니 벌써 녹음할 시간이 되었네. 강대리님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회식을 했는데 그 맨날 저 공부하고 있을 때 오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에서 그분이 저 새끼 저거 맨날 저 논문 써 저 새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다 참다가 아 사장님 저거 팟캐스트라는 거 해요. 라고 했더니 몇몇 분들은 아시는데 정작 아세요? 정작 그분은 모르셨던 거예요. 나도 알아 임마 그 파킨슨 씨 그거 하면서 그 모르시는데 이제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는 소리를 들었죠. 아 네. 에이 서운하다. 네.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아직. 그랬구나. 저는 어제 영화 킹 아서 봤어요. 맞다.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아 맞다. 어저께 강대리랑 이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새벽이었지. 영화 보고 있는데 무섭잖아 영화가 약간. 네. 공포틱 하잖아. 한참 집중해서 보는데 갑자기 와! 하면서 누가 들어오는 거야. 누가요? 아 메름이 친구 여자애. 아 영화 보고 여기 왔구나. 갑자기 눈알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 여기서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와가지고 문이 열려 있었나 봐. 확 이런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 아, 그래서 알고 있구나. 상고수님 눈알이 잠깐 빠지셨었어요. 아, 진짜. 뺐다 넣었다 하는 건데. 어떻게 제 일정이 다 이렇게 다 오픈이 됩니까? 네, 다들 잘 지내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라리사님께서. 네, 라리사님께서 언더워터 편 잘 들으셨다고. 네. 휴양지로 여행 갔다 오셨대. 그래서 바다 보면서 들으니까 심장이 쫄깃쫄깃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는 댕댕님께서 댕댕. 방송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포이즈너 K님께서 임진왜란 때 조총에 대해서 그때 원래 없던 게 아니라 창고에서 썩고 있었다고. 네네. 그다음에 이박님께서 정주행 모두 완료했습니다. 기다리기 딱 감질나는 열흘이네요. 그래서 저희 집에 BTV에 없는 영화도 종종 있어서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주셨고, 왕자의 게이님께서 블랙홀 덕분에 데드스노우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편 안 볼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아, 네. 근데 보셨더니 재밌으셨다고. 데드스노우 편이 마약 얘기 나오는 거였지? 네, 네 맞습니다. 재밌었어. 그 다음에 으오옹님께서 한고수 나가 죽으라는 감축드립니다. 죽어! 안티 축하 방송 부자버려! 그게 아니라 이제 저건 진심인데. 정주행하다가 살인의 추억 듣는데 한고수님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어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이걸 잠깐 해명을 드리면은 이게 미제 사건이잖아. 그렇죠. 미제 사건은 정답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다각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 있어요 그런 게. 해명 똑바로 하세요. 이거 아마 살인의 추억 나가셨을 때 댓글을 보시면 몇몇 눈치채신 분들은 있으셨어요. 네 있으셨죠. 네. 한 교수님이 네 명 다 모두 같은 의견으로 가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한 명쯤은 좀 반대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뭐 불편하셨다면. 너무 우겼다고 내가. 네, 너무 우겼어요. 그다음에 똥똥오른 구두기. 구더기가 아니라 구두기. 야간 때 항상 지루했었는데 벌써 정주행 다 했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해주셨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몸치장군님께서 한고수님 안티발발 감축드려요. 감축드립니다. 안티도 팬이란 개소리에 반감이 있지만 안티와 팬은 정비례 한다고 생각해요. 네. 21날 기대할게요 하셨고. 감사합니다. 또 포유즈너 케이님께서 한고수님 융단 폭격을 맞으셨네요. 소문도 안 왔어. 좋아 좋아. 전 살인의 추억 재밌게 들었는데 개인차가 큰가 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최제니님께서 5.18 1화 감동이었다고. 맞아요. 그 감동이죠. 네. 그 다음에 류란규님께서 아이디가 어려워. 메름님 목소리 들으려고 세 번째 정주행 중입니다. 블랙홀 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은 닉네임님께서 오직 뉴스 공장만 듣던 저였는데 우연히 제목 보고 듣게 되어서 지금은 정주행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편은 무서워서 못 들으신다고. 그다음에, 하나도 무서워요. 왕좌의 개인님이 또 달아주셨는데 이제 다 따라잡았어요 하면서 인증샷 보내주셨어. 우리 오. 블랙홀 에피소드 다 들었다는 표시 있잖아. 아, 정말요? 근데 정작 듣고 계시는 거는 맘마이스. 맘마이스가 재밌죠. 네, 다 듣고 이제 들으셨겠죠. 헤이추님이 또 졸라 재밌습니다. 5.18 영웅 안병환님 1화 듣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이었어요. 한고수님 코너는 매회 알차고 조사력에 놀랍니다. 메림님, 강대리님, 안도팔님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건 할 말 없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리틀 웨어님께서 들었던 거 또 듣고 듣고 하는데 역시 들을 때마다 빵 터지는 건 블랙홀 뿐이네요. 한고수님, 강대리님, 집념의 초코파이 올해도 기대합니다. 베르미한테 맥이라고. 바나나 맛으로 사다줘. 그다음에 카미유 랑그레이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법 말고 그 카르네 아데스 판자 법리도 있습니다 해서 찾아봤는데 이것도 흥미롭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아, 그 극한 상황에서는 이게 또 다르게 적용이 돼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비상999님께서 직접 댓글을 다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메르미님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네. 부산 아재. 아이씨. 부산 아재님께서도 주말은 아이들과 보내느라 못 들었어요. 아껴 뒀다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나님께서 5월 25일은 세계 아동 실종의 날입니다. 이거 아시고 계셨네. 아... 그래서 그 블랙홀의 게시판에 약간 또 응원의 댓글을 달아달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수임수임님께서 성욕 테스트 때 한번 웃고 너무 저희 끔찍했다고. 우리 요번 편 있지 그 아 네네네 고문 그... 처벌 고문. 실종 어 처벌. 우리 실종 편에 너무 끔찍했다고. 네네. 그리고 메르미의 속내가 드러났죠. 네, 그렇죠. 넬르미께서도 알포인트를 한번 해달라 그러셨고. 알포인트가 가장 많이 요청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몸치장군님께서 아 이번 편은 특히 한고수님 독해요 독해. 멘탈 단련에 탁월한 팟캐스트. 인간적인 인성지향 팟캐스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우님께서 아이튠즈에서는 새로운 해피가 안 올라오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 그게 업데이트하는 날짜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 아이튠에서는? 네. 그 다음에 윤바비님께서 메름이 나가 죽으라고. 감사합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윤바비님께서 저런 것도 DJ라고. 저희는 DJ가 아니에요. 네. 저희가 디스크 자켓 아니잖아. 저희 그냥 일반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나가라 그래서 잠시 이렇게 바람 쐬고 왔어요. 어디가? 그랬더니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고 나가다 바람을 쐬고 왔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은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후원해주신 몬치장군님 감사합니다. 끝이야? 그럼 오늘 영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2005년 7월에 개봉한 아미티빌 호러입니다. 감독은 앤드류 더글러스, 주연 라이언 레이놀즈, 멜리사 조시, 그리고
아역배우 셋이 나오는데 완전 깜짝 놀랐지 아역배우 나올 때 누구? 아 이름 생각 안 나네. 아, 바로 나와야지. 클레이모레츠. 아, 아 나 완전 깜짝 놀랐다 봤다가. 대박 귀엽죠. 클레이모레츠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아역배우 그 사진이 아니 그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원래 아역배우 출신이 몰랐어요. 네. 나도 옛날에 봐서 몰랐어.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아 얘가 얘였구나. 저도 딴 영화에서 봤지 이렇게 어린 거는 처음 봤는데 근데 얼굴이 똑같아. 그 맞아요. 네. 그대로 컸죠. 클레이모레츠의 7살 시절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귀여워. 진짜 네. 귀엽죠. 어떤 리뷰에는 공포는 됐고 귀여운 아역배우가 나온다고 적혀있는 리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줄거리 잠깐 소개해드리면 뉴욕 외곽의 아미티빌이라는 마을에 일가족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혼자 살아남은 로널드 대페오가 가족이 살해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며칠 뒤에 로널드는 범인으로 검거됩니다. 로널드가 가족을 모두 총살했다고 자백한 거예요. 하지만 로널드는 자신이 죽이려 했던 게 아니라 어떤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가 가족들을 악마로 보이게 했다고 진술합니다. 악마였었구나. 네. 이후에 로널드 대페오는 25년형에 처해지고 대페오 가족이 살던 저택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으로 남겨집니다. 그 후 1년 뒤 재혼 가정인 조지 루츠와 캐시 루츠가 이 집을 구매하게 돼요. 재혼 가정이죠? 네. 루츠 가족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지만 넓은 평수랑 집이 너무너무 싼 거야. 그래서 이 집을 구매하게 됩니다. 큰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꿈꾸던 러츠 가족. 하지만 이사한 이후 러츠 가족은 공포스러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조지 루츠는 점점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도대체 왜 생겼을까? 러츠 가족은 이 집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네, 러츠 가족으로 하자. 뭐야? 뭐? 아니, 이름이 조금 야해서. 어디가? 러츠가 왜? 뭔데 얘기해봐! 궁금하다. 루츠 가족, 루츠 가족 아니야? 루츠 가족? 조지 루츠가 아니고 응? 루츠 가족. 아, 조지? 아 조지 성인 테스트에서 적겠다 요새 노력하나 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줄거리는 여기까지. 네.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볼까? 전 재밌게 봤어요. 하긴 추천하셨으니까요. 네네. 그렇죠. 다른 그렇죠. 분들은 저도. 클레이 모레츠밖에 안 보였어요. 아, 아 왜야? 빨리 결혼해서 딸 낳고 싶습니다. 빨리 여자친구부터. 안초월님은요? 저는 그냥 네 그냥 그랬다. 쏘 쏘. 네. 네 그러셨구나. 네. 근데 여기서 더 이 영화가 무서운 거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점입니다. 러츠 가족이 입주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은 좀 연출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일어난 현상은요? 네, 일어난 현상들은 연출이지만 결국 로널드 드페오 살인 사건하고 러츠 가족이 이사를 왔다가 이상한 현상들 때문에 이 집을 떠난 건 사실입니다. 오, 이게 실제 사건 바탕이야? 네, 이 사건은 197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맞아. 미국 뉴욕 외곽에 있는 아미티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진짜고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사 온 사람 얘기가 영화화된 거잖아. 네. 그건 좀 이제 픽션이 가미됐다는 거지. 거기서 일어나는 세세한 내용들은 픽션이고 집을 놔두고 뛰쳐나간 건 사실이고 그렇죠. 아무튼 이 집 전주인이 있었던 일은 진짜 진짜고 총으로 쏴 죽인 거네. 그 진짜. 안에서도 있었던 일들도 있는데 좀 더 각색이 됐어요 거기서. 그럼 여기서 아미티빌 살인사건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1974년 11월 3일 새벽 3시 15분 아미티빌의 한 저택에서 일가족 6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은 미국제 마를린 336W 라는 아, 총이에요. 거야? 되게 길어요. 사냥총같이. 아, 샷건 같은. 네네. 이 총은 35구경 레버 액션 소총이래요. 그리고 가족은 모두 침실에 흉부에 총을 맞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사건의 범인이 유일한 생존자인 로널드 대페오, 당시 23세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23살이요? 네.
대표 가족이 7명인데 장남 빼고 6명이 다 죽은 거예요. 로널드는 이상한 진술을 하게 돼요. 로널드는 바로 자신이 가족을 살해한 범인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진술에 따르면 새벽에 누군가 자신을 깨웠고 어떤 알 수 없는 목소리에 이끌려서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가족들은 모두 죽은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은 있던 거야? 그 죽이면서? 글쎄요. 그거는 알 수 없죠. 이렇게 대페우는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던 집은 사건 발생 1년 뒤인 1975년 뉴욕시에서 헐값에 경매에 붙여집니다. 이때 조지 러츠라는 사람이 이 경매를 발견하고 엄청 싼 가격에 혹해서 이 저택을 사게 됩니다. 조지 러츠? 네. 집을 사는 도중에 가정법원 판사가 조지한테 물어봐요. 이곳에서는 가족 6명이 살해당했었고 그 집엔 가족의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당신은 정말 이 집을 사고 싶습니까? 알고 산 거네. 싸니까. 거기서는 영화에서 이제 모르고 샀잖아 처음에는. 아 그래요? 아니요, 알고 샀어요. 아니 알고 샀죠. 마지막에 집? 물어봐요. 아 맞다네. 집 다 보고. 그러자 조지는 이렇게 말해요. 혹시 비싼 물건이 남아있으면 내가 아미티빌시에 기증을 하겠소. 들어가겠다 라고 답변을 했죠. 이렇게 조지 러츠 가족은 저택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첫날 밤 조지는 어딘가 불편한 느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조지가 어디가 불편했을까요? 진짜 왜 저러냐. 야동보다 낫지. 아주 조지라는 이름 되게 흔한데. 그 청취자분들 그 이메일로 보내달라니까. 혼자 보고 지운 거 아니야? 이렇게 조지가 잠을 깬 시각은 새벽 3시 15분. 그리고 그 시각은 바로 1년 전 로널드 대표 가족이 살해당하던 시각입니다. 아 진짜로? 실제로도? 근데 요 내용들이 이 조지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 이후로도 가족들은 환청과 공포에 시달려요. 조지 가족은 집에 악령이 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지 가족이 증언한 내용들이에요. 1975년 12월 25일 불을 끄고 달을 감상하던 조지는 자신의 딸 뒤에 돼지 같은 형체의 무언가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자신은 어디 뒤? 딸 뒤. 아, 딸 뒤. 딸을 바라보고 있었나 봐. 놀란 조지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자 그 물체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딸 메디는 딸 이름이 메디인가 봐요. 걔는 내 친구 조디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돼지가 조디라는 거야. 그리고 12월 26일 다른 날이에요. 조지는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캐시는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또 캐시는 집에 있던 돌로 된 사자상이 움직이는 걸 목격하고요. 저녁을 먹고 거실로 가던 조지는 그 사자상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에 사자에 물린 것 같은 상처를 발견합니다. 나 사진 봤어. 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 새벽 1시쯤에 잠자리에 들려던 캐시는 창문 밖에 빨간 눈알 두 개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무섭겠다. 네. 캐시는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에 잠이 깬 조지가 창문을 열어봤더니 창문 밖에 찍혀있던 이상한 형상들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뭐가 있었긴 있었나 봐. 그리고 1월 4일 조지는 새벽마다 1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북소리랑 군인들이 막 걷는 소리를 들었대. 직접 확인을 하려고 아래층에 내려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조지가 2층에 올라올 때마다 캐시의 침대가 바닥에서 약 50cm 정도씩 공중에 떠있다 내려오는 걸 보게 돼요. 이걸 보고 조지는 성당의 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악령 퇴치 의식을 벌이게 돼요. 근데 의식을 치르던 중에 방의 조명이 꺼지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 라고 소리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무섭겠는데? 이 소리를 완전 찢어지는 목소리로 그 소리를 듣고 신부는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 신부는 조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절대 끝에 있는 방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월 8일 집에 귀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지의 매제가 찾아옵니다. 캐시의 남자 형제인 것 같아요. 매제는 귀신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묵게 되는데 한 고수님과 같은 사람이네요. 네.
그리고 그날 밤 매제는 새벽 3시 15분에 계속 비명을 질려댑니다. 조지는 매제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요. 그리고 매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모르는 아이가 와서 미씨와 조디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조디는 이 말에 경악을 합니다. 딸이 미씨잖아요. 근데 딸과 같이 있던 그 괴물의 이름이 조디잖아. 네, 돼지 같은 애. 네. 조지러츠는 매제한테 조디의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날인 1월 13일 캐시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언어로 소리를 막 질러요. 이건 태시는 와이프죠. 이걸 본 조지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족을 데리고 도망을 치려는데 갑자기 집안에 전기가 다 나가고 어머. 가구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초전현상이라네. 네. 그날 밤 조지의 아이들은 방 안에 괴물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려 한다 하면서 밤새 울었대요. 그리고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서 밤을 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가 아이들의 방문을 딱 여는데 열자마자 뿔이 난 악마 형상의 물체와 마주합니다. 조디인가요? 글쎄요. 조디는 돼지같이 생겼고. 환각을 뚫고 아이들과 함께 도망쳐온 러츠 가족은 그 길로 잠옷바람으로 그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 같아도 안 돌아가죠.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요. 겉인 게 더 신기하죠. 이 소문은 주변에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아미티빌 저택은 미국 최악의 흉가 중 하나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1979년 아미티빌 호러라는 영화로 개봉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소개해드린 영화는 아미티빌 저택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제일 최근 영화예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아미티빌 저택은 미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흉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있나? 지금은 관리 중에 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누가 그냥 잘 살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확인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79년 당시에 개봉을 했잖아요. 네, 흉가 미스테리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았어요. 그 호평이었던 거지. 영화 관람으로 2억 가까이 수익을 벌어들였고 오호. 비디오 수익으로 $3,500의 추가 이익을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소재로 계속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2005년장 아미티비 호러 촬영 현장에서도 되게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찍는데? 네. 이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연한 영화잖아요. 진짜 네. 그 집에서 찍은 거야 이거? 아니죠. 좀 실제랑 세트랑 다르던데요. 세트장이겠죠. 아, 그 세트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네. 네. 그래서 이 주연 배우는 가끔 되게 오싹한 느낌을 되게 자주 받아서 그 고통을 좀 토로했다고 하고요. 데드풀? 네. 촬영 도중에 어느 시간이 되면 전기구불이 막 깜빡깜빡거리거나 스태프들이 이유 없이 넘어지거나 그리고 기이한 현상들이 몇 개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촬영 중에 조지 부인인 캐시 러츠가 죽는 장면을 촬영할 때 실제 인물인 캐시가 진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 네. 그리고 무려 한국에서도 한 여자가 이 영화를 보면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박. 이거 뭐야. 신문에 기사도 났어요, 이건. 영화 보고 자살했다고? 네. 그러니까 설명드릴게요. 제가 본 기사는 서울신문의 2005년 7월 14일 기사인데요. 부산에서 아미티빌 호러를 보던 한 30대 여자가 극장의 6층, 6관, 60번 좌석에 앉아서 왼손에 흉기를 들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 죽어 있었습니다. 뭐야? 대박. 흉기는 왜 있었어? 피를 흘리면서. 누가 죽이고 그렇게 해놨나? 근데 자살. 판명은 자살. 자살은? 이 여자는 평소에 우울증을 좀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평소에도 죽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별다른 정황도 없어서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666이 연상되는 자리였다는 점, 그리고 이 여자가 원래 오른손잡인데 왼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에 58명이 관람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점이 영화 내용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뭐 눈치 못 채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영화 다 보고 나왔는데 애가 죽고 있어. 와 무섭겠다. 뭐가 좀 타살이 여기 있는데? 네, 영화관 같은 경우는 안에 CCTV도 있고 그러니까 2005년에? 네. 7월 14일 날 난 기사예요.
그 당시에는 CCTV 그렇게 많이 보급 안 됐었어. 맞아? 명탐정 한 곳을. 아니야, 다른 사건들 보면 이때 당시 거의 보급 안 돼 있었어. 한 곳은이 또 오기심에 또 끌어안게 된다고. 귀신 질린 집에 대한 소재는 계속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개 중에는 픽션이 대부분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하우스 공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귀신 들린 집이 있다면서? 네, 있습니다. 제가 귀신 들린 집과 귀신이 사는 섬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 소개할 곳은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메리든가 208번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메리든가 1968년 6월 30일이었어요. 스네데커 가족이 메리든가 208번지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스네데커 가족의 첫째 아들 필립이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병을 진단받게 되면서 필립의 병을 치료할 전문 병원이 코네티컷주에 있었기에 그래서 이사 온 거야? 이사를 온 것이었죠. 이사 온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었고 가격도 저렴하고 마음에 쏙 들었기에 쉽게 이사할 수 있었는데요. 집에는 지하실도 있었는데 다른 방들보다 넓었고 필립은 엄마 지하실 나 혼자 쓸 거야 알았지? 지하실은 앞으로 내 거다. 필립이 너무도 좋아했기에 지하실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필립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책장에 꽂아두었던 책이 팍팍 하고 떨어진 거예요. 다음날 필립은 아침을 먹으면서 엄마 아빠 어제 내가 책장을 정리하는데 책이 그냥 뚝 하고 떨어졌어. 하지만 가족들은 필립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식사를 해나갔죠. 처음엔 그렇겠지. 그날부터였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밤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지하실에 있던 필립이 잠을 자려고 누우면 으아 으아 하는 섬뜩한 소리에 자주 놀랐고 필립이 놀라 지하실을 벗어나려고 하자 항상 열려있던 문이 잠기게 돼버린 거죠. 순간 쎄한 느낌이 들자 필립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섬뜩한 사람의 형체를 목격합니다. 사람의 형체? 네. 필립은 결국 공포에 사로잡혀 쇠약해져 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림프종 치료제의 부작용 때문에 필립이 환각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주치의와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주치의는 그런 부작용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필립의 부모도 유령의 존재를 목격하게 되면서 필립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느 날 외출을 하고 집에 도착했을 무렵 아이들 중 한 명이 엄마! 부르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면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시커먼 연기가 서 있는 모습으로 저음의 거친 목소리로 비웃으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스네데커 가족이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자 원인을 알기 위해 초자연 현상 전문가인 워렌 부부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워렌 부부가 스네데커 가족의 집을 둘러보다가 지하실에서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수상했던 그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흑백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되었어요. 진짜? 네. 그 사진들이 분명 전에 살던 집주인과 관련된 거라 생각하고 버려야지. 전 집주인 데럴컨을 찾아가게 되는데 데럴컨이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무섭게 퍼졌을 때 메리든가 208번지는 폐렴으로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장이자 시체 안치소였다는 것이었죠. 당시 독감의 전염성 때문에 유가족들은 집이나 교회에서 장례 치르기를 꺼려 했었는데 장의사였던 데럴컨이 돈을 받고 일을 도맡아 해줬던 거죠. 근데 문제는 당시 일부 유가족들이 사망한 가족을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데럴컨이라는 사람이 장의사 일도 하지만은 강령술도 시행했대요. 네. 유가족들의 부탁을 듣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려내는 강령술도 그 집안에서 행했던 거죠. 이후 데럴컨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수십 년간 빈 집이었던 그곳에 스네데커 가족이 이사를 온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접한 스네데커 가족들은 악령을 쫓는 엑소시즘 의식을 몇십 차례 치렀고 그 결과 기이한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대요. 그리고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2009년 7월에 개봉한 메디엄이라고 합니다. 아, 메디엄이? 네. 자, 두 번째는 귀신들의 섬, 포베글리아입니다. 포베글리아? 네. 섬이에요? 네, 섬입니다. 어디 있는 거야? 말씀드릴게요. 이 섬은 9세기부터 사람이 거주했고요. 베네치아와 리도 섬 사이에 있는 2만 5천 평의 작은 섬인데요. 아, 이탈리아에 있는 거예요? 네,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좋은 데 있네. 네, 이 섬이 왜 귀신섬으로 불려지냐면 1347년 유럽에 흑사병이 퍼지게 되는데요. 베네치아에서는 흑사병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도시 전체에 악취가 진동했대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감염자들을 포베글리아 섬으로 격리시켰는데 아주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감염된 시신들을 던져서 불태워버렸던 거죠. 네. 흑사병이 의심되는 주민이 있으면 산채로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렸고 이때 죽은 사람만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 많이들 죽었네. 그리고 이 섬에서는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났고 섬 사람들은 흑사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돼서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던 1922년 이탈리아 전역에서 온 정신병 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이 생기게 되는데 병원이 생긴 이후부터 이 섬에는 비명소리가 심하게 들렸고 환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환자들이 죽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죠. 정신병의 원인을 알고 싶었던 원장이 환자를 대상으로 뇌수술을 감행했었고 진짜? 이게 그... 네, 아무도 뭐. 몰래 그 결과 환자들이 수술 도중이건 수술 후유증으로 죽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만행이 밝혀진 계기가 원장이 병원 옥상에서 자살을 하면서 밝혀졌는데 그 자살한 모습을 본 간호사의 말에 의하면 원장은 자살이 아니에요. 원장이 죽기 전 엄청 고통스러워했고 원장 주변에 하얀 안개가 나타나 원장을 둘러싸고 목을 졸라 죽이고 있었어요. 라고 진술했대요. 근데 그 귀신들이 실제로 사람을 해치지 못한대. 근데 네, 그 대신 할 수 있는 게 그거래. 자살하게 만들 수 있대. 미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살하게. 그로 인해서 섬 사람들이 귀신의 저주라고 생각해서 이 섬을 모두 떠났어요.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먼지 때문에 인체에 해를 입은 사람들이 섬을 떠난 것이고 원장은 페스트균에 감염돼 정신 착란이 일어났을 것이고 원장을 둘러싼 안개는 제가 날린 모습을 잘못 본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근데 막 도깨비불 같은 거 보면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잖아. 네. 인 이런 게 사람 보면서.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정신병원은 폐쇄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이탈리아 한 가족이 이 포베글리아 섬을 구입하게 돼요. 아, 섬 통째를요? 네. 헐값이었겠죠. 부자네. 외도같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족이 섬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섬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가족의 딸이 얼굴을 20바늘이나 깨맬 정도로 크게 다치게 돼요. 이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부모가 어떡하다가 이렇게 넘어졌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다친 건 온몸이 썩은 귀신들이 공격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딸의 증언뿐만 아니라 베네치아 경찰국 관계자들도 귀신을 목격했다는 보고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완전 셔터아일랜드 그거랑 똑같네. 그러게요. 무섭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섬이구나. 지금은 출입이 안 될 거예요. 개인 섬이라면서요? 사유지니까. 관광지로 개발 안 해놨나? 글쎄요. 재수 없는 섬이라고 또 안 가지 않을까요? 아유, 그럴수록 더 많이 가요. 아, 그래요. 네, 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니야. 아무도 없는 집안에 문이 스스로 닫히고 가전제품이 오작동을 하고 물건이 스스로 움직인다거나 분명 똥을 싸긴 쌌는데 변기에 똥이 없다거나 그치만 휴지엔 묻어있고 혹은 분명 양말을 두 마리를 넣어서 빨았는데 한 마리밖에 없다거나 양말 없어지는 거는 흔히 있는 왜 한 짝밖에 없을까? 나도 그 미스테리야. 진짜 미스테리야. 어디 가는 거지? 글쎄. 그리고 이제 출처를 알 수 없는 수건. 나는 분명 여기 간 적이 없는데 무슨 동문회가 먹냐고. 이렇게 과학적 상식을 총동원해서도 설명이 안 되는 자연 현상들을 우리는
초자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러면 강대리 여자친구 없는 것도 약간 초자연적인 현상인가요? 그건 사회적 그거는... 현상이에요. 성선택에 실패했어. 그거는 그건 초자연 현상 아니지. 사회적 현상이에요. 시끄러워. 그 중에서도 특정한 무엇인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상. 예를 들면 1954년 브라질로 향하던 한 여객기가 행방불명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낡은 여객기가 착륙을 했는데 조사해보니 승객 92명은 백골로 편해 있었고 바로 35년 전 실종된 여객기가 나타난 거야. 이런 현상을 초자연 현상 중에서도 베니싱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초자연 현상 중에 하나인 베니싱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비행기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저 여객기가 산티아고 항공이라는 회사의 여객기였어. 네. 적항공이었나요? 그리고 독일 아헨 공항에서 출발해서 브라질 포르트 알레그 공항에 착륙을 하려던 예정이었어. 그래서 알아봤더니 독일 아헨에는 공항이 없어. 그리고 산티아고 항공이라는 자체도 없고. 뭐야? 결론은 뭐야? 개뻥이라는 거야. 괴담 이야기라는 거죠? 괴담. 유명하잖아 이거. 베니싱 현상은 꼭 나오는 얘기거든 이거. 그래서 가끔 비행기 내부 사진이라 그래가지고 막 내부에 해골이 있는 거 막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올라온단 말이야. 그건 그냥 영화 막 미드 이런 데서 그냥 캡처해온 거야. 그럼 이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1863년 영국 런던에서 지하철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거 알지? 네. 근데 일주일 있다가 지하철이 다시 등장했어. 그래서 문 열고 승객들 봤더니 해골이었을까? 없었지 않나요? 다 살아있는 거야 그대로 승객들이.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승객들이 뭘 그렇게 쳐다봐요? 사람 처음 보냐 하는 식으로. 아, 그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라진 거야. 그래서 조사단이 아니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왔냐고. 그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뭔 소리냐고. 우리 20분 전에 거기서 출발한 건데. 이게 바로 영국 지하철 실종 사건인데 이것도 베니싱 현상 얘기하면 꼭 나오는 거야. 이 사고가 일어난 구간이 사우스 켄싱턴역과 모뉴 멘트역 사이에 있다는데 찾아보니까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에는 저런 역이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개뻥이야. 그럼 다른 얘기 하나 해줄게. 이거는 실화야 실화. 유명한 거야. 1800년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건데 이때가 이제 무역업이 되게 발전했을 때야 영국명이. 그래가지고 배들의 운행량이 너무 많은 거야. 무역업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많으니까 배들끼리 충돌해가지고 난파대기가 일순 거야. 뭐가 길잡이 같은 게 없으니까 등대 같은 게. 그래서 아이린 모어라는 섬이 있어. 이 아이린 모어 섬에 등대를 지어. 그래서 5년 만에 등대를 지어가지고 12월 달에 완공이 돼서 등대가 빛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섬에 완전 무인도였거든 이 섬이. 거기 혼자 일하면 무섭잖아. 무섭죠. 그래서 여기 3명을 배치시켜 이 등대에다가. 근데 이게 12월에 완공돼가지고 12월에 일을 시작했다 그랬지 3명이. 네. 근데 12월 15일날 항상 켜져 있던 등대 불이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 신고했겠지. 어제 등대 불 꺼져 있다. 이 새끼들 일 안 한다.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일 안 하냐. 그래서 조사를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세 번이나 가려고 시도했는데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못 갔대. 그래서 결국 12월 26일 날 도착을 하는데 도착했어. 아무도 없어요? 뭐 아직 나와야 되잖아. 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등대에 올라가 보니까 일단 등대를 비추는 그 서치라이트. 응, 서치라이트 있지. 그때는 이제 램프. 이 램프가 졸라 깨끗하게 닦여 있는 거야. 그리고 연료까지 가득 채워져 있어. 이 램프가 빛을 밝히기 위한 연료가. 근데 이상한 건 의자 하나가 뒤집어져 있어. 그리고 시계가 하나 있는데 시계까지 멈춰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등대 주변을 이제 둘러봤거든. 그러니까 방파제가 부서져 있어. 난간이 휘어져 있고 그 난간이 휘어진 대로 1000km가 넘는 바위가 이제 올라와 있어.
그 누가 봐도 폭풍 때문에 일어난 사고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등대 가보니까 잠수복이 3개가 있거든 항상. 근데 잠수복이 한 개만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보고를 해. 여보세요, 저 도지사입니다. 뭐야. 그래가지고 뭐냐고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폭풍 때문에 뭐 이렇게 휩쓸려 갔거나 이런 거 같잖아. 폭풍에 의한 익사 같습니다. 그런데 일지를 살펴봤거든. 얘네가 일지를 쓴단 말이야. 근데 12월 15일날까지 기록이 돼 있어. 12월 15일날 등대가 멈췄잖아. 네. 근데 그때까지 기록이 있는 거야. 근데 근무 동안에 폭풍이 있었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기상청에 그 당시 확인해 보니까 폭풍은 아예 없었대. 12월 15일까지. 외계인인가?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나와. 외국 스파이가 납치를 한 거다. 근데 뭐 등대지기 납치해서 뭐해. 그러니까. 그래서 도파리 말대로 외계인. 외계인의 소행이다. 근데 이런 말도 있어. 셋이 지내잖아. 네. 남자 셋이 지내다 보니까 한 명이 왕따가 된 거야. 아, 이대일. 그래서 한 명이 두 명을 죽이고 죄책감에 자살을 했다. 아니면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두 명이 잠수복을 입고 구조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다. 가설이 엄청 많겠네요. 근데 이 매뉴얼이 뭐냐면은 방파제로 가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두 명이 움직여야 돼 항상 나갈 때는. 그리고 한 명은 항상 등대에서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 이걸 토대로 보면 일단 두 명은 방파제로 간 게 좀 확률이 높지. 분명히 없어졌으니까 잠수복. 네. 두 개는. 이 매뉴얼이 또 그거야. 나가려면은, 밖으로 나가려면 잠수복을 무조건 입고 나가야 된대. 등대에서 나갈 때는. 외부로 나갈 때는. 근데 그거 없어졌다는 거는 일단은 갔다는 거 아니야, 방파제로.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근데 두 명은 어찌어찌 사고로 휩쓸렸다 치고. 그 한 명은 어디 갔어? 잠수복도 아니고. 의자는 왜 넘어졌을까요? 그건 모르겠어. 자, 이처럼 이 사건은 베니싱 현상의 주요 단골 사건으로 꼽히고 있어. 근데 베니싱 현상이라고 하면 순간 사라진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돌아온 것까지 해서 베니싱 현상인 거야? 많아 그게. 그래서 내가 진정한 베니싱 현상에는 어떤 법칙이 있을까 찾아봤어. 일단은 다수가 실종되어야 돼. 혼자 실종되면 베니싱 현상에 속하지가 않아. 3인 이상이야? 혼자 실종되면 그냥 실종이야. 그치. 가출도 되는 거고. 등대 같은 경우는 3명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하던 용품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증발한 거 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참고로 아직 식탁에 있는 음식이 따뜻하면은 금상첨화야. 그건 더 미스터리해지는 거지. 그치. 먹으려고 했는데 어디 갔을까? 김이번 옥무랑 가고 있고 막.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는 대피의 흔적이 없어야 돼. 그래서 막 랜턴이나 비상식량 이런 거 뜯지도 않은 채 있으면은 이것도 금상첨화지. 그대로 발견돼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상생활 풍경 안에서 사람만 쏙 없어져야 돼. 근데 저 등대 사건은 막 잠수복도 없어지고 의자도 뒤집혀져 있고. 뭐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잖아. 나는 이거를 베니싱 현상이라고 봐도 되나 생각하다가, 그럼 저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주 유명한 베니싱 현상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이누이트족이라고 있어. 알아요. 이누이트족이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라는 말 많이 쓰잖아. 이 에스키모가 저거래. 비속어래, 비속어. 나도 이거 하면 살았어. 이누이트족이라 그래야 된대 무조건. 그러니까 에스키모가 약간 그러니까 날고기를 먹는 종족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속어고. 하는 말이구나. 이누이트. 그러니까 인간이란 뜻이야. 이누이트. 우리랑 비슷하게. 이누이트. 근데 이 이누이트족이 1,000명이 동시에 없어졌죠. 모든 것을 남기고 사라졌어. 개, 막 음식, 그 썰매, 옷 이런 거 다. 그래서 이 사건은 캐나다에서 유명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조사를 해보니까 캐나다 당국에서 뭔 개소리냐고, 어떻게 그 따위를 믿을 수가 있냐고. 개뻥이다 이거야. 캐나다 경찰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대. 개뻥이라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베니싱 사건을 소개해보려고 해.
이거는 어디서도 다루지 않았어. 이 사건을 통해서 등대 사건이 과학으로 설명 못할 정도의 베니싱 현상인지 아니면 사고인지 한 발자국 접근해 보자고. 뉴스룸이에요? 그럼 시간을 돌려 2001년 6월 일본의 히로시마.